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 7, 8개월 되었던 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어떤 부인이 아이를 안고서 선생님, 이 아이를 좀 기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덜썩 안으시고 머리다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여인들이 아이를 놔두 하면서 데리고 오고,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은 어머니들은 자기 집에까지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몰려오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그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느냐고, 아니 무엇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이 복석을 고느냐, 그러고 다 아이들을 몰아내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게 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마라. 저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머리에 안수를 해주고 몸이 큰 아이들은 세워놓고 안수를 해주시고서 그 지역을 떠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어린이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 자녀 양육의 방법, 오늘 이 어린이에 대해서 그 양육하는 방법을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어린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성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성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아멘. 이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우리가 그 목회를 해보면 대다수 거리가 멀거나 그런 형편에 있으신 분들은 어린아이들은 이웃집 가까운 이웃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도록 하고 그 어른들만 교회를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친구 잘못 만나면 부모들은 예배를 드리느니 생각을 하지만은 교회도 가지 않고 강변가에 놀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디 그 놀이방 같은 데 찾아가서 놀고 딴짓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그 어그러진 길로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 아이를 붙들고 복되게 길러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만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일을 부모들이 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첫째는 말씀 듣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우리는 정좌, 바로 앉아서, 정시, 바로 보고, 정청, 바로 들어, 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건강 축복을 받고, 바로 말씀 전하는 자를 바라볼 때 그 중심이 바로 잡히며, 그리고 청종할 때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속에 묻어들어가서, 말씀 속에 묻어들어가지게 되면 말씀이 폭발을 합니다. 어느 경지에 가서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폭발하게 되면 머리에서 폭발할 때 깨닫는 영이 임하고, 눈에서 폭발할 때 참회의 눈물이 쏟아지고, 입에서 폭발할 때 강한 기도가 임하게 되고, 어깨에서 폭발하면 능력이 임하고, 가슴에서 폭발하면 샘이 터지고, 아픈 자리에서 폭발하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듣는 일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 속에 자녀들을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 속에 묻어들어가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말씀 듣는 어간에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찬양할 때,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릴 때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예배 순서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찬양을 올리다 보면은, 그렇게 찬양을 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순간에 기쁨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순간에 실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양을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실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드릴 때 기도 속에는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그냥 무의미하게 그저 이 소리 저 소리 엮어서 농담하는 친구들 놀다가 농담하는 식으로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금항아리에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의 확신을 받고 나면 뭔지 모르게 뿌듯하게, 그리고 될 것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거 어른들만 예물을 드리고 아이는 구경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의 이름을 써서 거기다가 정성껏 그 아이 손으로 예물을 담게 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있다가 예물 그 함이 올 때 정성껏 어린아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해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때 그 예배에 성공적인 예배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들이 반드시 자녀들은 부모가 나가는 교회에 자녀들을 이끌고 나와서 교회 학교도 가서 어떻게 은혜를 받는 분위기인가를 알고 그 아이를 맡은 선생은 누군가도 알고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도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끌어주는 사명을 부모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예수님은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안수를 해줬는데 이 부모에서는 약손이고 그 부모에서는 그 창조력이 창조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은 여기 약손이나 병도 낫고 능력도 임하고 복도 담아 있고 사랑도 담아 있어서 부모의 손보다도 더 값진 손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을 머리에 얹어가지고 아이 안수를 하든지 그러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뉘어놓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물러가면서 하는 것을 안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 안찰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이 철수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기를 머리에 담아 주시옵소서. 눈을 비비면서 눈을 밝게 하시고 영특한 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귀를 만지면서 소리를 분별하게 하시되 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입을 만지면서 아버지 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화해를 줄 수 있는 값진 입으로 하나님께서 할례하야 보장해 주시옵소서. 어깨를 만지면서 능력을 담아주시고 가슴을 만지면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등을 오르만지면서 체금성 있는 인품이 되게 하시고 무릎에 폐를 만지면서 오장육부 소화기능도 좋고 이 모든 아버지 탄잠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건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이 어린아이들의 배를 만져가면서 기도를 하고 무릎을 만져서 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도에 영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손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으로 닿는 것마다 아버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이 손 잡는 사람마다 예수님 있게 하시고 손 잡는 사람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 있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발이 아이가 발이 갈 때에 복을 담아가지고 가게 하시고 이 발이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가 만사가 때가 맞아지게 하시고 이 발이 갔다 오면 그곳에 부활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은 안수해서 어린아이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우리의 부모들은 돈이나 던져줘가지고 자녀들 뭐 3억이야 3억이고 돈 줘서 기뻐하는 거 순간적으로 그런 것으로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이 복 있는 손을 가지고 안수안찰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수안찰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는 집안 대소사, 집안의 대소사를 이 소상하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집안 대소사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어리다고 유교에서는 그 장유유서라고 해서 어른아이와 아이, 어른과 아이가 섞어 앉지 말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내보내고 어른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유교적인 분위기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식탁에 앉아서 여기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다 둘러 앉아서 감사 찬양 부르고 아 어떤 데는 며느리 떠러 기도하라고 하고 어떤 데는 손자 떠러 기도하라고 하고 어떤 데는 손녀에게 기도하라고 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식탁에서 둘러 앉아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식탁 분위기도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식탁에서 감사 찬양하고 기도 드리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대화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려워. 이 나라 전체가 지금 힘들고 있어. 사업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너희 어머니하고 나하고 손 붙들고 이 어려운 사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때도 그 어려움을 잘 넘겼다. 이번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 나이 많이 잡숫고 오래 교회에 계셨던 제사장의 기도보다는 어린아이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이 더 빨리 왔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너희들이 기도해주면 우리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 같다. 너희도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해서 기도의 사명을 주고 그러고 가족이 그 피차가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의식을 갖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으로 인하여 가정의 대소사 큰일 적은 일을 그저 부모들만 알고 지나가지 말고 자녀들 전체가 알고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그러고 친구들한테 얘기 들은 좋은 얘기도 집에 가서 아 아무개네 사업은 그렇게 어려운데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회복했대요. 아버지 그 아무개네는 그 사업이 불황이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업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좋은 방법도 모색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야, 이 아버지가 나가는 회사 그 얼마나 큰 회사냐. 그런데 그 회사에 그 팀이 한 50개 정도 팀이 있다. 그런데 우리 팀장은 내가 음식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거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다자치면서 그래도 어려운 문제 해결해달라고 눈뜨고 일하면서도 입으로 주건주건 기도하는 거 흘끔흘끔 바라보면서 눈을 키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래. 그러다 보면 어떤 데에는 아주 이 우연만한 일인데도 책망하고 아주 냉정하게 태도를 취하고 굳은 일 어려운 일만 나한테 떠맡기고 그러는 거 우리 팀원들이 다 알아.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고 더욱 팀장님을 잘 받들고 앞으로 분위기를 잘 살리도록 노력을 하고 내가 그렇겠다. 아 그러고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팀장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이 팀원들이 저팀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고 나도 지금 일하는데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왔더니 아니 하루아침에 난데없이 그 팀장이 다른 팀으로 가게 됐어. 아 그러더니 그 팀장으로 나를 임명을 하셨어. 아 그래서 나는 그때 쪼이고 그러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이 냄소당하고 그리고 핀잔 먹고 그런 일들이 아주 한맺혔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팀원들을 잘 보살피고 격려해주고 그러고 그들을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했더니 50여 개 넘는 팀 중에 우리 팀에서 만들어놓은 그 물품이 아주 잘 팔려나가서 그래가지고 불티나도록 팔리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아주 우리 팀이 가장 그 성적이 좋다고 경력금이 1억 원이 왔어.
아, 그래서 팀장한테 1,000만 원을 주자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지 말자. 다 똑같이 수고했으니까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전부라 500만 원씩 나눠서, 아, 그래가지고서 우리 팀들이 날개가 생겼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어렵고 힘드는 게 아니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할 일이 있어. 기도해야 돼. 그 과정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원수 맺지 말고 사랑을 감싸야 돼.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나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의 생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가정의 대소사를 대화 속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돈 많이 유산 못 주지만 내가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비싼 가방 못 사주지만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자식이 일생 동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들은 할 일은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형으로서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의 자녀들과 예야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예수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안수한 차를 통하여 예수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대화를 통하여 예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면 삽니다.